야, 이거 진짜 좋긴 좋네. 에이, 이런 건 단점이구만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잼툴의 최 실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물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녀석인데요. 뭐 하는 녀석인지 알것 같으신가요? 네, 칼은 칼인데 줄자가 달린 칼입니다. 아, 목수 형님들은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벌써 다들 감 잡으셨죠? 네, 이렇게 사용하는 칼입니다. 석고보드 전용 칼로 자와 칼을 동시에 사용해서 석고보드를 쫙 커팅하는 숙련목수 전용 기술, 줄잡이기 기술을 초보자도 금방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녀석입니다. 이렇게 한쪽만 커팅하고 마무리해줄 수도 있지만, 한쪽이 잘린 석고보드를 뒤집어서 반대쪽도 싹 커팅해주면, 네, 이렇게 석고보드가 깔끔하게 커팅이 됩니다. 이것만 해도, 아, 이거 쓸만하다 싶은데, 괜찮은 기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마킹 지점을 이렇게 체크하고, 이 연필을 이 녀석의 사이드에 쏙 집어넣은 다음, 줄자를 고정하고 쭉 그어버리면 고수의 기술 줄자 긋기까지 너무 쉽게 되어버리죠. 야, 이러면 무조건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. 잠깐만요. 조금만 더 듣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마무리 설명을 해드리자면, 칼날 교체는 당연히 원터치로 되고요. 손잡이 부분에 칼날 보관 공간이 있어서 칼날 보관이 됩니다. 여기까지 보면 너무 완벽해 보이죠? 이제부터 단점 나옵니다. 잘 보세요. 일단 이 녀석에 세팅되어 있는 자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 메이저 브랜드 줄자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텐션이 떨어지는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날 집어넣을 때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날을 밀어줘야 들어가네요. 아, 원래 이런 건가? 제가 맨날 크니펙스 고급 수공구만 봐서 그런 건지 만듦새가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. 이런 부분, 벌어져 있는 것도 제가 볼땐 유격이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, 프랑스제라 그런지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. 아, 이런 단점들 구매 전에 꼭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. 제 생각엔 이 녀석, 초보 목수에게 줄잡이기를 교육하는 용도나 석고보드 팀 입문자용으로 사용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에드마의 석고보드 전용 칼을 알아봤는데요. 이 녀석의 신박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단점을 커버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나눔 이벤트도 당연히 해야겠죠. 참여 방법은 영상 끝 자막으로 남겨놓겠습니다.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